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은 많이 생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2절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간략하게 서론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란 말이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도 자기의 팀, 사역의 팀, 선교의 팀, 전도의 팀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함께 겪었던 동사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또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영입을 했고 디모데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충성스럽게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이 사역을 한 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바울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기 가서 사정을 살펴봐라고 하면 살펴보는 정말 바울을 철저하게 신뢰한 그러한 동사역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사역자로 자라난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은 동역자들도 있는데 전부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격대로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일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역에서 큰 문제입니다. 복음 자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사실은 사역 중에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는 그들을 권계합니다. 권하고 그리고 경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충성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자식처럼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사실은 아비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재산을 물려줄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받아주나? 내 말을 잘 들어주나? 이런 자식들은 있어도 이 디모데처럼 이런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자식 없는 것이 복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저희와 같이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만큼 더 귀한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저와 아내는 함께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아들과 같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아비와 같은 영적 아비인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디모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복음을 강하게 전파했고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은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엄청 뜨겁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그 재림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비전을 같이 하는 동역자, 고난을 함께 받는 동역자, 비전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자신의 성격도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리더를 정말 아비처럼 섬기는 동역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 권위 때문에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역자, 질서를 지키는 동역자,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둘이나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을 때 이들은 끝까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동행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영적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 사모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한번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들의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그리고 2절에서도 더 첨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관용구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순간부터 지금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지금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 겨울에 제가 주님을 영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의 삶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한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인성도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런 체험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체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런 체험을 가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2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설명해드렸죠.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 헬라식 카리스라는 은혜와 샬롬이라는 히브리식 인사, 평강이라는 인사를 함께 합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평안함입니다. 관계 안에서 평안함, 내 영혼의 평안함,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함,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런 평강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다투고 평강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는 물론 바울이지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냥 단순히 모임이란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것. 원래 교회는 모두 가정교회로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썼는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온 얼마 뒤에 또 근심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몇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씁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재림의 복음을 방하게 전했지만은 자세한 설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성도들에게 심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에는 핍박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사상이 시작되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로부터 혹은 이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보다 더 높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당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쫓아가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사라진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점점 다가오니까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도적처럼 임신한 여인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말을 듣고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또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정확하게 해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재림이 벌써 왔다, 주님이 오셨다, 혹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좀 자세하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합니다. 1장에서 보면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2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때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림의 삶을 살아갈 때의 책임이 뭔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내일 주님 재림하실지라도 일을 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특징을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마치 윤회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의 삶의 역사의 끝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 2장에서는 재림 전에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 끝없이 순환하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2장에서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재림이 다 임하였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라.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 3장에서는 재림이 곧 올 것이니 우리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깨어른 자들에 대해서 일을 해도 가르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귀지도 말라. 어쩌면 출교까지 시키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바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종말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토론하지도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때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을 서로 이야기해도 우리의 신앙에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서론을 말하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서로 한번 나누고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바른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